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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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물이 알고 싶다의 먹방 좌선생입니다. 탕, 전골, 찌개에는 무언가 독특한 게 들어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국물의 세계. 과연 그들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맛봤을 국물 요리.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다. 동태찌개 하나로 국민들의 입맛을 평정한 이곳. 연동의 국물 특집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벌건 국물, 시뻘건 국물. 오늘 좀 제 의상과 좀 매치가 되나요? 벌건 국물은 도대체 뭘까요? 자,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물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I say don't, you say 태, 동, 태, 동, 태. 이 안에 지금 빛깔 보이십니까? 야, 반들반들 하면서 이 뽀얀 속살. 굉장히 부드러워. 아, 제가 이런 국물 요리를 먹을 때 아, 보통 우리가 드는 이 수저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저는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데요. 음식에 따라 장르도 달라지는 법. 그래야 더 맛있다고요. 초대형 수저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깔깔하니 좁게 넘어가면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뜨겁고 매콤한 걸 먹는데 시원하다. 벌써 땀이 송글송글송글 맺혀. 보통 이런 동태찌개를 딱 먹고 나서 밖에 착 나왔는데 눈발이 날리면서 바람이 싹 불어와. 뭔가 사우나에서 금방 나온 듯한 그런 느낌. 너무 개운한. 와, 땀을 쭉 빼면서. 이게 해장이지. 부러운 속살 맛봤으니 이젠 둥그란 해장탕 맛봐야죠. 전용 숟가락은 필수.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딱 씹을 때마다 싹 퍼지면서 그 알갱이들이 알을 싸고 있는 그 알집 있잖아요. 그 쫄깃쫄깃한 그 알집. 그 알집이 그 일품이야. 이 식감이야.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하고 담백한 3종 세트 내장. 육즙이 터져 터져. 아, 죄송해요. 아유, 좋다. 맛의 논개 좌선생의 한 줄 논평.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우후, 이리 먹고 동태 먹고 놀아 봅시다.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은 해장에 최고예요. 아, 이 집은 좌슐랭 별 다섯 개 맛집입니다. 국물이 알고 싶다.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동에 있는 이 우동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우동 맛집의 우동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와, 이 새우, 이 새우튀김. 와, 굉장히 큰 왕새우가 딱하니 올라가 있는 왕새우 우동입니다. 그리고 이 새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은 이 면. 이 면 보이세요? 족타 아십니까? 족타. 발로 다 밟고 그래서 나중에 직접 다 썰어서 끊어지지 않아. 응? 뱃속에 제가 분명 넣었는데 위에서 다시 튕겨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탄력. 삼켰는데 띠용 하고 다시 올라오는. 여기서 가족을 만났어요. 누나, 저번 주에도 우리 큰 누나를 만났는데
이번 여기선 둘째 누나를 만나버렸네. 누나! 누나야! 무사하게 아이고, 무사. 누나한테 우리 누나 와서.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꼭 닮았지? 아이고. 여가 뭐 안 될 건데. 제가 이 우동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오늘 이 가게에 왔는데 이 우동이 정말 이렇게 만나는 그 비밀 조금만 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정성과 사랑이죠. 아, 네. 정성과 사랑. 네. 근데 정성으로 따지면 물까지도 숙성했고. 아, 네. 이걸 끓이는 물, 네. 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들어가는 물부터 저희 면에 들어가는 모든 물을 다 숙성해가지고 쓰고 있고. 와. 근데 일단 사랑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많이 네. 다 들어가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아, 그럼 이 우동은 사랑입니까? 사랑이니까 영술점 쓰게. 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세요. 이곳에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시그니처 메뉴가 또 하나 있다. 권한이 오늘 국물 특집 내기가지고 요거만 드시기에는 조금 좀 그래서 저희 집에 진짜 정말 맛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메뉴거든. 아삭한 튀김과 탱글한 족타면이 요 만능 간장에 푹 담가집니다. 벌써부터 맛있어. 목구멍으로 이렇게 식도로 확 내려가는 이 느낌 너무 훌륭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 거침이 하나도 없어. 거칠거리지가 않아. 표면이 너무 아름다워. 이 우엉튀김은 아유 좋지. 딱 적절해. 혈액순환. 우리는 혈액순환 잘 돼야 돼. 아유, 여기 우동 먹고 병 고치는 곳이에요? 아니 약이네. 우리 더 이상 살찌면 택시 못 타. 이거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습기가 차네요. 어떻게 먹어? 나중에 춤도 축하. 혹시 그 춤? 내가 추는 춤 알아요? 완전 좋아해.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저만의 그 시그니처 그 춤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그 춤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너무 좋아. 오늘 마지막으로 춤 한번 추시죠. 이 맛을 표현하는 춤으로. 자! 이곳의 우동은 사랑과 정성과 배려입니다. 이 소리에 침 안 넘어가는 사람 있나요? 국물이 알고 싶다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뭔가 그 피아노 연주곡, 그 빠른 피아노 연주곡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 냄비 안에서 모든 재료가 내가 더 맛있을 거야. 내가 먹방 자선생이 입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막 싸우는 그 소리. 날 사랑해달라고 하는 재료마다. 그런 소리. 너무 행복한 소리. 너무 맛있는 소리. 어휴, 여보세요. 어휴, 곱창도 큼직하게. 그냥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자.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냥 국물 한 수저 딱 떴는데 밥 말고 싶다. 이건 밥 말아야 정말 맛있다. 그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국물. 한우 사골 우려낸 국물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 야, 뜨거운 하얀 쌀밥. 이렇게 먹고 싶지만 많은데 양보하겠다는 거. 그냥 먹지 마세요. 국물에 양보하세요. 구수하고 얼큰한 국물에 호동통한 소곱창까지 냠냠. 아, 이번 주도 역시 입천장이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치어스. 불타오르네. 고운 소리, 맑은 소리, 우리 곱창 전골 너무 맛있어. 곱창 전골에 빠진 날 먹방 자선생은 한잔하러 갑니다. 안녕. 추운 겨울 간절히 생각나는 국물 요리
연동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주의 모든 맛을 다 정복할 때까지 맛있는 먹방길.